안녕하세요. 일상 탈출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마늘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홍산마늘 주화입니다. 주화를 심었는데요. 여기 가끔 큰 놈들 보이죠, 이거? 큰 거. 큰 거 보이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큰 거는, 제가 뭔가 실험을 한다고 했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파종 시기에 따라서, 주화입니다, 주화. 도야 마늘이 아니고 주화. 주화를 심은 거. 주화. 그래서, 인편이 심는 시기에 따라서 인편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찍 심었던 마늘이에요. 나머지 다 똑같이 많이 좀 저기 했습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세양지가 이렇게 좀 여기 읽어놨네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살균제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체감 온도가 한 3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해놓고 다음 주 주중부터 날씨 봐가면서 덮었던 비닐을 열어 제낄까 합니다. 앞선 그 자막에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작년까지 주화만 그러니까 홍산마늘 주화만 30번 이상 이렇게 실험을 했었고요. 나머지 인편들도 이렇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을 지금 보시면 부직포 덮은 거, 그냥 저 맨땅에 심은 거, 그리고 비닐 덮은 거, 부직포 덮은 거, 이중으로 덮은 거, 다 제각기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심는 시기, 추비 방법, 그것을 갖고, 이렇게 자막을 달아드렸습니다. 올, 나머지 이제 홍산마늘, 주화를 수확하는 그 시기까지, 제가 다음에 열어 제끼는 날, 그날부터 그렇게 방법에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각기 농사 짓는 뭐 스타일은 다 틀려요. 틀린데 그래도 이제 심는 방법, 시기, 추비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이것을 홍산마늘을 갖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명절, 즐거운 명절 맞이하여 즐겁고 행복한 설날 보내시고요. 귀경길 안전하게 올라오시길 기원하면서 일상탈출TV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